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건 CPI와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 그리고 또 뭐 월가 구루들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뉴욕 증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딱 예상한 만큼의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나왔죠. 딱 그만큼이 나왔고요. 뉴욕 주식 시장은 처음에는 뭐 다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큰 움직임이 없었고 일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소폭의 상승세를 일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무려 5일째 상승인데요. 어제 4일 연속 상승은 9월 이후 처음이라 그랬는데요. 조금 더 2개월 정도 뒤로 갑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닷새째 상승은 작년 7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요. 그만큼 시장이 최근 1년 반 동안 힘들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일단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등 두세 개 섹터만 하락했고요. 에너지나 기술, 부동산 등 여덟 개 섹터가 상승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회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CPI 발표 부분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헤드라인 CPI 확인하셨겠지만 6.5% 올라갔고요. 근원 CPI, 근원 CPI는 아시다시피 먹거리라든가 에너지 가격의 기대가 빠지는 건데요. 딱 두 가지를 빼놓은 근원 CPI는 5.7%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각각 6.5, 5.7을 정확히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근원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근원 상품도 각각 7%가 올라갔고 2.1%가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거비용의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보여주다시피 대부분 다른 섹터는 하락세 혹은 보합권이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가 지난달에 많이 전월되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는데요. 7월달에 6월달에는 정확하게 전년 동기 대비 41.5%나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품목별로 한번 참고적 우리나라의 물가랑 비교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11년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계란과 버터 가격이 되겠습니다. 계란도 일부 바이러스 영향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 야채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20, 30% 많이 올라갔고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이 또 많이 올라간 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작년에도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많이 떨어진 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실지 안 하실지 아니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미국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애플이라든가 삼성 같은 저희 그중에서 하이엔드급은 모델을 하더라도 그 밖의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즘 텔레비전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많이 떨어진 걸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2021년 가을만 하더라도 벌써 1년 반 전에는 중고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요. 작년 12개월 전을 보면 중고차나 중급트럭이 13%, 14%까지 떨어진 부분이 의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이 좀 우리가 아직까지 먹어야 하는 그런 식료품들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IT 제품이라든지 중고차 가격, 그동안 우리 CPI를 계속 괴롭혔던, 시장을 괴롭혔던 섹터는 그래도 확실히 빠지는 게 눈에 띕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해 주신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이 4일 연속 상승이 정말 오랜만이다. 5일 연속 상승까지 가니까 7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참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게 되게 잦았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더 좋네요. 나스닥 이외에 또 다른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좀 나왔나요?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썼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원 CPI, 근원 서비스 CPI 중에서도 하우징을 제외한 겁니다. 하우징 일부 에너지까지 제외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하고 주거비보다 그 항목보다 소위 그런 하우징을 제외한 서비스의 근원 CPI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월 대비 0.12%가 올라갔고요. 전년 동기 대비 3%만 올라갔습니다. 작년 한 해의 높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10월 달은 무려 5.5%, 11월은 4.73%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 12월에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서비스 요금이 안정되어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지난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에서 저희 서비스 요금을 자극하는 가장 자극하는 적격업종, 적격업종은 먹고 마시고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바가 대표적인데요. 그쪽에서 임금 상승이 둔화된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야 될 그림 한 장이 있다면 바로 다음에 보여드릴 기대정책금리의 추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대정책금리라는 건 누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여드린 것을 전부 다 페드워치 툴에서 옵션 가격을 통해서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책금리인데요. 아주 쉽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다음에 나온 금리가 되게 정책 기대정책금리인데요. 한결같이 어제 그리고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대비 다 낮아졌거든요. 바로 이것이 시장의 오늘의 상승에 최근의 상승에 뒷북지였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게 약간 위로가 있었는데 오늘로서 좀 뭔가 좀 뚜렷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금융시장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42% 수준까지 하락했고 이거 전부 다 급하게 떨어진 것이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이유가 되겠고요. 30년 모기지 금리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미리 달러도요 그런 소비자 물가 발표된 이후에 급하게 떨어졌고요. 반면에 엔화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금가격은 작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금가격의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봐야 될 지표가 많은데 그 안에서 딱 하나만 꼭 봐야 된다면 기대 정책금리 추이를 봐야 된다. 이 포인트 짚어주신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FOMC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마침 또 여는 총재들이 CPI에 대해서 좀 리액션을 내놨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마침 또 여러분의 그 의견이 나왔는데요. 결론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뭐랄까요. 좀 디테일에 들어가면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대표적으로 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인 패트릭 하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직전까지 그 전까지 올렸던 6번까지 올렸던 막판에는 75bp씩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75bp씩 시켜서 엄청나게 자이언트 스텝 올리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해석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겠습니다. 상당히 매파적 발언을 작년에 많이 했었는데요. 12월 CPI 발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5% 이상의 금리 인상을 빨리 좀 가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조기 필요성은 재강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이어진다 그러면 리세션 국면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 피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마일드 리세션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마지막 문장에 중요하겠는데요. 앞으로요 상당 기간 기존 대비 높은 명목 금리, 쉽게 해서 높은 금리가 일상화된 시기라는 겁니다. 즉 리만 사태 이후 특히 최근에 어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로금리 그리고 거의 유럽 같은 데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여하튼 초저금리 시기는 상당 기간 앞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초저금리 시기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들을 마음에 꼭 많은 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인 듯 하다가 마지막에 또 한마디 집중해야 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난 급등세, 주식시장의 굉장한 화랑 이런 거는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꼭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특징주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한국에서도 많이 갖고 계시는 주식입니다. 30개 주식 중에서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디즈니입니다. 작년 내내 좋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밥 아이거 회장의 재등장 이후 주가는 약간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즈니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3.6% 정도 올라갔는데요. 나이키의 전 회장 마크 파커 씨가 새롭게 신임 회장으로 영입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논란이 있는 것은 행동주의 투자자인 넬슨 펠츠가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반대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와서 뭔가 좀 논란이 있을 때는 주가는 다분히 좀 올라가는 성향도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공장 확장권, 어제는 이제 텍사스 건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예비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정도가 있었는데요. 상해 공장의 확장을 계속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이유는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타링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가 이제 우주 위에 우주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공통의 인터넷을 띄우는 건데 중국이나 이런 공산국가에서는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측에서는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스타링크에 연결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중정부에서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또 중국에 그 상관없이 테슬라는 지난주 목요일 날도요. 2억 5천만 달러가 개인들의 순매수, 하루에 순매수하면서 신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요.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10일 화요일입니다. 하루에요. 무려 3.15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거 3,500억 정도가 하루에 개인들이 순매수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록을 보여줬고요. 항공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오전이죠.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밤부터 일단은 항공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작되게 돼 있는데요. 일단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 가이던스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기존에 50센트에서 7센트 정도였는데요. 그보다 좀 많이 벌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2달러에서 1.17달러로 상향하면서요. 아메리칸 항공이 9.7%나 올라갔고요. 오늘 하루에요. 여타 항공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TSM입니다. 그래서 대만 반도체인데요.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작년에 그 월드컵 시즌에 CNBC에서 주식 월드컵을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32강부터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결승에 붙은 것이 TSM과 벅스SM입니다. 아깝게도 TSM은 벅스SM에 밀려서 주는 중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이번에 실적이 기대가 약간 못 미쳤지만 이익은 기대 이상이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분명히 경고는 했지만 월가에서는 그 문장을 하나 굽씹어 보면서 반도체 경기가 당장은 아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바닥을 근접할 수 있다. 쉽게 해서 바닥론에 무게감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무려 6.3%나 올라갔고요. 반도체 ETF도 1.2% 오늘 일단 상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SMC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디즈니에서는 이제 CEO가 바뀐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사실 일반적인 특징주보다도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인플레이션 수혜주만 찾다가 반대로 이제 물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는 없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좋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마침 오늘 크레딧 스위스가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워낙 수십 년 동안 뭐 평가도 있겠지만 작년 시점부터요. 작년 5월 시점부터 이제 정치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시점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등했던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요. 그랬더니 찾아본 주식이 한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흥미모씨 말씀드린 첫 번째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일정 수준 많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도 있지만 스타벅스에 가면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분들의 임금 상승이 둔화, 바로 접객 업종의 대표적인 게 커피숍인데요. 이쪽에서의 어떤 임금 상승의 둔화는 분명히 스타벅스의 수익성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첫 번째로 뽑혀있겠고요.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많은 분이 인플레이션은 무슨 상관이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설명은 약간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은요. 넷플릭스는 당장의 수익보다는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수년 후까지의 수익을 우리가 현재 수준을 할인해서 거래하는 것이 주식인데요.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넷플릭스 같은데 직접 영향,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두 종목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작년에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때 보면 채권까지 떨어지고 주식시장 재미없으면서 작년에 채권과 주식이 전부 다 주식이 손해가 많이 난 대표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바로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위 운영 자산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위인 블랙락과
인베스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락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내일 오늘 밤이죠. 우승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은 티로 프라이스 그룹입니다. 대표적인 유통주 중에 하나를 오늘 추천주로 그런 관련 주식 다섯 개 중에 하나로 선택돼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CPI가 좀 호재는 호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수혜주를 좀 찾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을 대비한 인베스코 그리고 블랙록 같은 종목들까지 수혜주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이항영 월가이드 함께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